디즈니 플러스가 11월 한국 진출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가 지난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서비스를 오는 11월 정식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제서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현재 서비스되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요. 현재 전 세계 61개 나라에서 21개 언어로 서비스 중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트 디즈니 측에서도 봤을 때 아시아 태평양 소비자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상당히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가입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또 전망까지 밝혔습니다. 네. 이 글로벌 OTT가 우리 그 시장에 태풍의 눈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토종 OTT들은 요즘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토종 OTT들 뭐 웨이브, 티빙, 왓챠 같은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지금 법적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에 첫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작년 말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정부가 승인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이 법규가 발효됐고요. 적용 요율은 이제 올해 매출의 1.5%부터 징수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징수율을 높여서 2026년에는 최대 1.9995%,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2% 정도까지 상향한다는 그런 예정입니다. 매출의 1.5% 내지 2%를 떼간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토종 OTT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토종 OTT 측의 주장은 기존의 VOD 같은 경우도 0.75%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으니까 저작권료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 1.5% 수준이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적정한 요율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로 많이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작권료를 지출하는 비중이 좀 오히려 작을 수 있다. 절대적인 액수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이 바로 토종 OTT가 봤을 때 정부가 넷플릭스의 사례를 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죠. 디즈니 플러스도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양산해낼 텐데 그런 과정, 자본력의 싸움에서는 결국 토종 OTT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토종 OTT가 이렇게 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외국산 OTT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 관련 보도를 낸 한 신문사의 그 사진을 보니까 그 LG 플러스 그 리모컨에 디즈니 플러스 그 버튼이 있더라고요. 근데 LG 플러스에서는 뭐 우린 아직 공식적으로 뭐 그런 바 없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직 누가 디즈니 플러스와 공식적으로 손을 잡을지는 네.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디즈니의 발표에서도 11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지 한국의 어떤 업체와 협력해서 선보이겠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LG U+, IPTV 그리고 KT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LG U+, 또 KT 사이에서의 계약의 구조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LG 같은 경우는 이 안드로이드 OS를 IPTV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앱 반영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TV 측면에서는 LG U+와 제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고요. KT와는 모바일 분야 제휴나 혹은 스튜디오 지니가 만든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디즈니가 담당하는 등의 그런 식의 협력 가능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혹은
가장 빨리 발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LG유플러스와의 제휴 성사 가능성입니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디즈니와 긍정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IPTV 최초로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IPTV 가입자 숫자도 빠르게 늘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디즈니와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LG유플러스 자회사 LG 헬로비전의 리모컨에 네. 디즈니 플러스 버튼이 추가된 모습이 사진으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LG 헬로비전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계약을 기정사실화한 준비 단계가 아니겠느냐라고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그걸 스티커로 붙였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관련 투자 전략도 끝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디즈니 플러스와 손잡는 업체로서는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층을 공략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서 넷플릭스 사례에서 봤듯이 LG유플러스도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성과를 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디즈니 플러스와도 만약에 손을 잡게 된다면 LG유플러스의 가입자 확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LG유플러스 그리고 KT 모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통신주 가운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체 그 OTT가 또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좀 그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이 낸 리포트를 보니까 통신주는 현 주가에서 3, 4 중 어떤 회사를 선택하더라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뭐 꼭 통신주가 아니더라도 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업체들로서는 이 OTT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 상당히 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드라마 제작 능력이 이미 검증된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뭐 넷플릭스와 또 디즈니 플러스가 진출하면서 더 OTT 경쟁이 격화되면 당연히 좋은 콘텐츠를 구하기 위한 또 경쟁도 커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작 능력이 있는 회사로 많은 돈이 몰릴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 제작 관련해서는 또 시각 특수 효과, 뭐 CG 관련해서 뭐 덱스터라든지 뭐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런 업체들도 같이 수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